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 공부할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수구는 흰 공이고요. 이 공이 이렇게 살짝 내려오면 빨간 공 옆돌려치기를 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빨간 공 옆돌려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빨간 공 앞돌려치기를 끌어서 치려고 해도 키스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치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고요. 이 배치를 해결할 줄 알면 응용 버전으로다가 자, 이런 배치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 공이 조금 이렇게 와서 이런 배치일 때 또는 이런 배치일 때도 같은 방식, 뭐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치, 난구처럼 보이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보시죠. 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죠. 이럴 때 수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빨간 공을 얇게 쳐서 옆돌려치기를 시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딱히 칠 공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를 걸어쳐서 오는 것도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얘를 얇게 쳐서 옆돌리기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대회전 두 바퀴가 있긴 한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하게 풀수 있는 길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수구가 이렇게 코너에 있을 때 여기 이 단쿠션 코너를 10시 3팁을 주고 태우게 되면 이렇게 두칸 정도 짧게 들어오게 돼 있죠. 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노란 공을 일적구로 선택을 하고요. 두께를 반 정도 맞춰주고요. 회전은 10시 3팁. 자, 여기가 되겠죠. 10시 3팁으로 그냥 툭 쳐주면 코너를 돌아서요. 아, 이거 컴퓨터로 그릴게요. 반 정도 두께로 10시 3팁 쳐주면 이쪽 코너를 돌고요.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설명드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이게 뭐야? 그냥 그렇게 치면 되는 거네 싶으니까 요 배치를 응용해서 이렇게 이쪽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 코너를 태우면 두칸 정도 짧게 들어온다라는 점을 응용해서 이런 배치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 공도 솔직히 풀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이 공을 강력하게 밀어서 뭐 되돌려치기를 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이 공을 걸어서 더블을 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자, 이런 배치일 때 노란 공 앞돌려치기를 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쪽 코너 부분을 태우게 되면 이렇게 돌아서 이쪽 코너 부분을 태우게 되면 빨간 공을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두툼한 두께로 여기 코너를 태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노란색 공과 흰색 공이 일직선상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얇은 두께를 쳐야지 요렇게 코너를 돈단 말이죠. 아, 회전을 설명 안 드렸네요. 회전은 4시, 3팁 들어가야 됩니다. 하단 당점을 줌으로써 여기 일적구를 막고 밀리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량이 많아야 여기 코너를 돌고 두칸 정도 짧아지기 때문에 4시 3팁을 주고 요런 형태일 때 앞돌려치기를 노려서 코너를 태워주면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노란 공과 일적구와 수구가 일직선상에 있다. 이럴 때는 이 코너를 태우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럴 때는 경로를 바꿔서 앞돌려치기를 좀 짧게 치는 겁니다. 저는 한두 칸, 여기를 목표로 칩니다. 두칸 정도 짧게 앞돌려치기를 치면 여기서 리버스 엔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단쿠션 맞고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거 재수 아니냐, 후루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한번 쳐보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얘가 요렇게 이두 칸을 태우기 버거울 정도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럴 때는 저는 여기 한세칸 정도 짧아지게 앞돌려치기를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맞고 리버스 핸드로 빨간 공으로 직접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맞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부터 아, 이 정도까지. 왜냐면 여기 첫 번째 칸까지 짧게 치게 되면은 여기서 리버스 핸드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득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돌려치기 짧게로 이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1, 2, 3, 리버스 핸드, 단쿠션 득점할 수 있고요. 혹은 더 짧게 떨어지면 1, 2, 3, 리버스 핸드, 바로 빨간 공까지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길들이 실제로 가능한지 시타 영상 바로 보러 가시죠. 아, 여러분들 시타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보여드린 배치 아, 나 평소에 이렇게 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처음 보는 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길을 볼 정도면 20점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대충 언저리만 떨궈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리고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리버스 핸드로 칠 거면 좀 샤파워를 강력하게 해주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이동 경로가 기니까 리버스 핸드에서 힘이 팍 줄잖아요. 그래서 리버스 핸드로 노리실 때는 조금 샷만 강력하게 쳐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